오늘은 지방살을 20kg를 감량해 다이어트로 많이들 즐겨 먹는 방울토마토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울토마토는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리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코펜은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암세포의 성장 또한 제어하게 됩니다. 식품영양학에서 보고한 리코펜은 비타민이 100배이고 카로티노이드의 2배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토마토에 비해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이 2배 정도 함유되어 있고 리코펜은 최대 3배나 많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큰 토마토보다 사포닌도 3~5배 더 들어있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방울토마토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과 항알레르기, 살균 작용 및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방울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껍질은 질칙한 느낌이 있어 벗겨내고 먹지만 여기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중성지방을 없애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미 방송에서는 영화배우 황정민이 일주일 만에 방울토마토로만 20kg을 감량해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로 단기간에 살을 뺐지만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후유증을 겪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로만 다이어트에 도전했다가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탈모와 위장장애 등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 당질 섬유질이 함유된 대신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영양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틈틈이 저지방 우유나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두부, 계란 등을 섭취해 영양분을 보충해야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울토마토를 익혀서 먹거나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는 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방울토마토 리코펜 성분은 열에 강해서 쉽게 분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익혀 먹었을 때 체내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울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리코펜과 비타민은 최대 10에서 15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항돌연변이 세포에 대응하는 효과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피부암 발생은 50%로 낮아지며 전립선 발병률이 2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생리활성 성분이 활성화되어 체내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울토마토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울토마토와 궁합이 좋다는 가지와 오이, 토란대, 우유 등을 배합해서 먹으면 매우 균형 잡힌 한 끼 식단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지와 오이, 토란대를 잘게 썰어주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칼집을 내어줍니다. 볶는 순서는 장수식품으로 잘 알려진 토란대를 프라이팬에 먼저 구운 다음에 가스불을 켜고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이때 감미료로 참기름 한 스푼과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되고 달게 드시는 분은 설탕을 넣으셔도 됩니다. 토란대가 어느 정도 익게 되면 오이를 넣고 우유는 절반 정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름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를 사용하시면 암환자나 고혈압, 지방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 효과가 매우 좋은 가지와 방울토마토를 넣은 후에 골고루 뒤집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소한 맛을 내는 참깨를 뿌려주면 방울토마토 볶음 요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계란으로 볶음 요리를 많이들 만들어 먹지만 이렇게 먹으면 느끼함을 없애고 건강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방울토마토를 보관하실 때는 꼭지를 떼어내야만 장기간 보관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른 사실이고 꼭지로 표면에 상처나 부패균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와 꼭지 부근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많이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식과 알레르기 및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방울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과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